시작한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커뮤니티의 그런 염원을, 촛불을 저희가 이제 우편엽서에 담아서 9월 4일 날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지연에 대한 발표가 있음으로써 저희 커뮤니티에 이제 실망감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좀 방향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활동에 좀 그런 그 앞으로의 좀 그런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기자회견했고, 저희가 이제 그 행정명령을 촉구하는 그 우편엽서 캠페인에 우리 LA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서명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학교를 대표하셔서 정상혁 선생님, 그리고 이제 윤희주 사무국장님이 이제 DC에 직접 가셔가지고 전달도 하시고, 여러 국토안보부 이민구, 그리고 여러 그 상원 하원 의원들 보좌관들을 직접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드리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져서 먼저 정상혁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한인 커뮤니티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그런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촉구, 그거에 대한 활동 보고, 그리고 DC에서 있었던 회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기자회견문, 제가 가지고 갔던 기자회견문이고요. 제가 간단히 DC 방문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발표하겠습니다. 일정은 2013년 9월 3일 수요일부터 9월 9일 화요일까지 7일간 일정이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저희 민주학교에서 윤희주 국장님, 민주학교의 커뮤니티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 정상혁이, 그다음에 낙하색 버지니아 사무실 직원, 이렇게 저희 한인 커뮤니티 직원들이 참여했고요. DC 방문 목적은 대통령 서류 미비자 추방 의회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저 한인단체의 서명안을 저희들이 한 약 5천여 장 받아서 이거를 백악관에게 전달하는데, 이 5천여 장은 23개 주 다른 개인 시민단체들이 같이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자, 간단히 DC에서의 일정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4일날 목요일날 백악관 앞에서 아시안 태평양 지역 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레디오 워싱턴, 한국 방송 레디오 워싱턴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민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민국 방문에는 이민국장, 이민국 수석보좌관, 이민국장 카운셀러, 이민국장 정책 담당관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백악관 아시안 아메리칸 백악관 자문위원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아시안 아메리칸 백악관 자문위원장, 노동국 담당,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 저희들이 여기서 그 서명지 원본 5천여 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저희들이 폴리티코 언론사하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9월 5일 금요일 날 MBC와 전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노동조합인 SEIU 그 단체 방문하였고, 거기서 인권단체들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시안 아메리칸 저희 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9월 8일 날 여러분 저 위임을 보시면,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저희 지역구 베세라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캘리포니아 그 하원 의원 지역구가 샌호세, 아무새 맞죠? 저 혼다 의원, 마이크 혼다 의원 사무실 방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 커커스의 하원 커커스 국장,
그분 면담이 있었고요. 이어서 연방 상원 의원 상원 대표 해리 리드 의원 사무실 방문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 의원 페인스타인 의원 사무실 방문에 이어서 그 각 방문 보좌관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1시에 저희들이 국토안보부 이민국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는 국토안보부 이민국 법률 담당 대표, 그 다음에 한 친구는 국토안보부 이민국 법률 담당 보좌관, 이렇게 참석하고 한 3시간여에 걸쳐서 저희 아메리칸, 아시안 아메리칸의 이민자로서의 고충과 서류 미비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확대를 촉구하고 이민자 합법적인 이민자 영주권 문호에 대한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 미리급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이상 제가 워싱턴 DC를 다녀온 활동 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정 선생님께서 한 달여 동안 저희 커뮤니티에서 펼친 이제 오픈 엽서, 그리고 이제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백악관 그리고 국토안보부 그다음에 여러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 선생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행정명령에 저희가 또 요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사르미비자 분들에 대한 어떤 입시적인 신분 변경, 노동허가서라든가 이제 운전면허증 취급, 그다음에 이제 추방의 공포로부터의 이제 벗어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족 이민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그 가족 패밀리 비자, 가족 비자를 발행을 해서 현재 뭐 길게는 20년 이상 기다리는 현재 그런 적체 현상을 좀 줄이도록 하는 데 저희가 목소리를 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최근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그 행정명령에 대한 지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런 실망감들을 표명을 이제 한 상태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의회의 그 라티노 히스패닉 커커스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 수석 보좌관이 회동이 있으면서 그 회동 때 적어도 11월 달에는 행정명령에 대한 발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원 민주당 그런 그 지도자신 낸시 펠로시 의원도 회의를 통해서 11월 달에는 반드시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적어도 추수감사절 전에는 11월 중순에는 더 이상 이제 행정명령이 미뤄지지 않고 반드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올바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두 달 전에 그때 저희가 파악한 그런 내용으로는 만약에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면 한 500여만 명의 5밀리언이죠. 사르미비자 분들이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노동허가서를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하이텍 이제 고기술 이민자들의 어떤 비자를 좀 더 많이 발행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추구자 바라는 그런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런 내용들이 더 확대되면 확대되고 보강되면 보강되지 후퇴되지 않도록 거기다가 또 패밀리 이민 비자를 좀 더 많이 발행하는 행정명령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몇 가지 앞으로 활동 방향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 발표 지연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최근 그런 선거 그 중간 선거 때
이런 그런 보수층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담감으로써 이제 이런 행정명령이 지연되는 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우리 이민자들이 유권자 등록도 많이 하고 선거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민자들의 어떤 선거 정치적 강화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명령, 저희들이 바라는 행정명령 발표 내용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LA, 시카고, 버지니아 그걸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활발하고 강력한 그런 선거 교육, 선거 참여 활동들을 이제 펼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런 그 요즘 같은 상황에 특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서류미 기자분들의 어떤 그런 미국 사회의 기업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추방의 공포라든가 행정명령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가족 이민 관련된 비자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런 그 가족들과 헤어져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연들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그 정치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연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이런 그 내용들을 접하시고 마음이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이민 개혁이라든가 그런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 제가 우편엽서 때 받았던 전달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모은 그런 그 서명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 의장 그다음에 이제 하원 또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들에게 보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열심히 참여했고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정명령이다 이제 그런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활동을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나갈 이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11월 달에 출수감사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커뮤니티가 계속 좀 관심과 참여로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은 한인분들이 아시고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고 또 1대1 여기 정 선생님도 이제 인터뷰도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질문. 네. 우편장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인 참여가 많은데 몇 장 정도 비중이 얼마나? 저희들 한인 참여가 3,800여 장. 저기 한남마켓, 성당, 교회, 오피스 이렇게 저희 전 직원이 같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희들이 서명지를 올려서 받았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받았고요.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제가 가지고 갔던 기자회견문이고 백악관, 이민구, 국토안보부, 의원들 전달했던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한글, 코리안, 잉글리시로 되어 있죠. 저는 초점을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인권에 많이 초점을 뒀고요. 그 사연 여러분 참고하시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번 나중에 돌아가셔서 차분히 읽어보시면 이분들이 과연 서류 미비자로 범법자이냐 아니면 그 장벽이 높은 이민법의 희생자이냐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그 가족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분들은 정말 선량하게 이 이민법의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미국법에 희생된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의원 보좌관이나 국토안보부 직원들이 그걸 보시고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떤 분 이민국 저기 백악관 그 직원분은 눈물 나는 사연이다. 이게 미국의 현실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셨고 이 이민자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인권 차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뤄줄 것을 제가 촉구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하나 더 있으신 질문 하나 더 많을까요? 전화로 질문이 왔나봐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대1 인터뷰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